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매저 앵글하고요. 체크홀 시크니스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매저 앵글은 각도를 잴때 쓰는 명령이고요. 체크홀 시크니스는 두께를 측정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매저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저 앵글. 저는 여기 이제 이 탭에다가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이렇게 단축키나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저 앵글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먼저 이 매저 앵글의 옵션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바이 스크린 포인트라고 하는 이세 번째 옵션은 따로 진행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현재 이 보고 있는 이 화면 각도 있죠, 화면 각도. 이 화면 각도를 잴때 쓰는 거라서 실제 각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나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이 각도를 알고 싶다 뭐 이럴 때 쓰는 거라서 사실상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크린 포인트는 패스를 하고 바이 오브젝트랑 쓰리 포인트 이두 가지를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 오브젝트부터 진행할게요. 바이 오브젝트는 내가 원하는 객체 간의 각도를 잴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면과 그다음에 이면의 각도를 알고 싶다라고 할때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각도가 내가 알고 싶은 각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옵션을 또 안에 있는 이 하부 옵션을 좀 손을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3D 앵글이 아니라 트루 앵글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면과 이면의 각도는 48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뒷방에 잠깐 가면 다른 모델링을 하나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면과 이면이 구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똑바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각도를 쟀을 때 아마 정확한 각도를 알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약간 비틀어져 있죠, 이 각도를 재는 기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면과 면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바이 쓰리 포인트라는 이 옵션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이 방식은요, 먼저 베이스 포인트, 이 각에 끼인 각 베이스 포인트 있죠? 그 중심점을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좌우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주시면요, 이렇게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으로 찍는 것보다는 포인트로 찍는 게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 쓰리 포인트는 이렇게 세 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을 먼저 찍고요, 베이스 포인트 찍고 그다음에 하나, 둘 찍어주시면 이세 점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저 앵글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측정할 때 써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체크홀 시그니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또 다른 모델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델링입니다. 자, 먼저 현재 이 모델링을 잘 살펴보시면 다른 두께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만 조금 더 두꺼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찾아내야 되냐면, 특히 이제 플라스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제품이 이제 플라스틱일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플라스틱은 용융된 플라스틱 수지를 이제 우리가 굳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플라스틱 수지가 차갑게 식으면서 굳기 시작하면 두께가 좀 차이 나는 부분에서 여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약간 함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안에가 천천히 식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잔류 여름력 때문에 여기가 찌그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떤 평균적인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데를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체크홀 시크니스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홀 시크니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습니다. 체크홀 시크니스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Calculate Sickness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계산기 버튼 있죠? 이거를 그냥 눌러만 주세요. 눌러만 주시면 컴퓨터가 연산을 막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뭐 퍼센트가 막 올라가죠? 자, 이렇게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컬러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컬러맵에 대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구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구간은 다른 데에 비해서 두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상태로 만약에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그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주조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안쪽으로 이렇게 함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란색은 평균에 비해서 얇다 이런 뜻이고요. 빨간색은 평균에 비해서 두껍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이게 파란색이 뜨는 이유는요. 자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없으니까 컴퓨터가 봤을 때는 여기는 얇다라고 그냥 표시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좌우 값으로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가장자리는 이렇게 색깔이 푸르스름 해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이런 빨간색 자리나 어떤 특정 부분이 뭐 파란색이다 뭐 이런 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오히려 너무 얇으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든 두께가 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찾으면요, 자 이제 수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옵셋 페이스 같은 이런 걸로 수정을 조금 해주게요. 뭐 마이너스 7하니까 딱 대충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체킹을 해봐야 돼요. 체크홀 시크니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연산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어느 구간이 더 튀어나오거나 더 얇거나 하는 구간이 없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툴이 체크홀 시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꽤나 중요해요. 특히나 본인이 주조품이나 플라스틱을 이제 제품을 목표로 모델링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두껍지는 않나 검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체크홀 시크니스 하고요. 메저 앵글까지 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